눈을 깜빡깜빡 하는 게 어때?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네. 약속. 댓글 쏟아내. 안녕하십니까. 2020년에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.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갈 수 없는 이 고통. 특히 휴가나 방학이면 갈 수 있었던 해외여행. 이제는 우리들의 아련한 기억 속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방구석에서도 여행 세포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월간 좋은 교사 유럽 그랜드 투어 편을 읽어보십시오. 집필자 이시원님은 이번 호에서 여러분들을 독일 베를린으로 초대합니다. 저는 베를린 못 가봤습니다. 독일 못 가봤습니다. 가보신 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생각해보면 베를린의 가장 노른자 땅인 한가운데, 그것도 2,500여 개의 콘크리트 상을 세우는 이 흉물을 통해 이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? 이 공원의 핵심 지하에 있는 기억의 방에 가보아야 한다. 이곳에는 나치에 의해 처형된 이들의 이름을 한 번씩 보여준다. 모든 이름을 다 보여주는데 걸리는 시간은 6년하고도 7개월이 넘는 시간이다. 우리가 다 불러주지 못할 그 이름을 지금도 한 명씩 비추고 있다. 학살과 같은 그런 범죄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고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독일인들을 보면서 저는 불현듯 떠올랐습니다. 처절한 반성과 사죄를 지금도 부인하는 저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,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. 이 밖에도 월간 좋은 교사에는 정말 보석과 같은 글들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. 월간 좋은 교사 9호로 이달 안에 꼭 일독해 보십시오. 약속! 약속!